승민이 사랑하는 낙지볶음. 낙지볶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단단하고 아삭한 무한양파도 추가. 이거야말로 명품 요리죠. 맛있겠네요. 낙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큰절하죠. 낙지 싱싱한.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연하고 쫄깃하고요. 삼각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입에 쫙쫙 붙어. 그렇죠. 향기 펄펄 나는 낙지 볶음을 무한 양파 한 점과 함께 먹는 그 맛. 엄지 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최고. 바로 그 최고예요. 최고예요. 김인호 선약군이 왜 그렇게 자부심이 넘치나 했더니 낙지 맛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의 40년 세월과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맛이었습니다. 무한의 대표끼리 지금 만나가지고 제 입을 아주 호강을 시켜줬습니다. 고약이었어 진짜. 이 정도 돼야 낙지. 이 정도 돼야 낙지죠. 이거보다 작으면 쭈꾸미래요 쭈꾸미. 지금까지의 집념과 자부심으로 버텨온 그의 사냥꾼 인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다음에는 저 아가와 함께 떠나봅니다. 저희가 어딜까요? 떠나요, 둘이서. 설마 혹시? 어딘가 홀로 바리고. 거기에요? 이 배짱이가요, 여름에 내내 노래하다가 겨울에는 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 아가 배짱이는 말이죠. 겨울에도 이렇게 띵까띵까 여행을 다닙니다. 잘 어울려요, 배짱이랑. 제주도에요. 아가 배짱입니다, 저.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진정한 여행 마니아들은요, 이 남들이 몸을 움츠리는 이 시기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겨울 여행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숙소예요. 아, 그렇죠. 네. 뛰어 들어갔어요. 겨울바다 예뻐요. 전국 방방곡곡의 아주 특별한 숙소를 찾아가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제주에는요, 나 홀로 여행객들이 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붐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중에서도 원조격이에요. 야, 오랜만에 막 이거 훈훈한 이 나를 혼자우스 없어이에. 자신을 총장이라 소개하는 집주인 아저씨에게서 제주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요방의 식구들이 여섯 명의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리 이렇게 맡아놔야지. 내 자리 이렇게 맡아놓으면은 이제 여기는 오늘 제가 잘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 하루 동안. 침 한번 바르고. 네.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요, 먼저 와서 차지하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저는 좀 이른 시간에 도착한 편이었는데 오후 4시쯤 되니까 여행객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혼자 왔더라고요. 집주인 같으세요? 어딜 가나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잠깐 들어갈게요. 여기가 지금 우리 방 멤버들. 오늘 동침할 여자들. 아. 지금 어떻게 급습하면 해볼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파우치 그녀의 가방이 열리는 순간 방한 사람들의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리정돈 잘된 여행 가방은 처음이다. 뭐 이런 표정. 가방 안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 DP예요? 노지에서 막 딴 바로 딴 귤 샀는데 귤 하나 까면 또 이 방에 또 귤 냄새 확 퍼진다 지금. 그냥 큰 걸로 많이 먹으란 얘기도 안 했는데. 짐이 보다시피 많은데 내일 서울 가야 되니까 짐이니까 많이 드세요. 다 드셔도 돼. 짐이니까 많이 먹으라고 해서.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아니 금방 또 해가 났어. 팀장님. 지금 무지개가 아마 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갑자기 어디 가자고 그래서. 나 눈이 의심스러워. 나 지금 여기 하늘나라 아니야? 우와. 촌장님이 동네 비경 꽉 잡고 있다더니 진짜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선명하네요. 이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더니만 맑아진 하늘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그려진 거예요. 예. 희망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니까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예뻐요. 자,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촌장님 더욱 분주해지십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날씨가 흐려서 마당에서 하는 바베큐 대신에 거실에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우, 고기 크다. 여기 말로 돈베고기. 그 도마로 그 삶아서 쓸어 먹는다. 어머! 개와 함께 배낭여행 중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캠핑을 하신다는데 고준 날씨 탓에 제 메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사료하고 뭐그 자기 짐이에요 그냥. 아, 자기 짐이에요? 자기 짐. 아, 본인 짐을. 아, 장기간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막 매번 펜션이나 호텔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아지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모든 게스트하우스가 개와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마침 저렇게 꼭 맞는 집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좋네 아주.